보마.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만기보다 무서운 만기 환급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기 환급형 보험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한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왔는데 제가 만기 환급형의 함정 또는 꼼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보험 가입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소멸성이나 요즘에 납입기간 내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는 무해지 보험을 가입을 하며 잘 모르신 분들은 냈던 금액이 아까워서 그런지 만기 시 환급이 다 되는 만기 환급형 보험이나 혹은 중간에 해지해도 최대한 많이 보상이 될 수 있는 일반형 보험을 원하죠. No. 그런데 말입니다. 보험 설계사들이나 보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절대 환급형이 아닌 소멸성으로 가입한다는 거 혹시 아셨어요? 네. 아! 보험은 납입기간이 끝나고 보험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100% 환급이 되는 보험은 없습니다. 물론 값비싼 종신보험인 경우 납입기간이 종료가 되고 몇십 년 지나면 100%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환급을 받는 순간 보험이 해지가 되는 구조이므로 그 시점에서 보장을 받아야지 해지한 다음에 오히려 손해라는 거죠. 해지를 안 하고 유지한다면 종신토로 보장이니 환급에 대한 의미는 해지했을 때 환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이며 언젠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나 혹은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보장을 받고 나중에 80세 혹은 100세 때 환급이 받는 걸로 오해하시는데 절대 그런 보험은 없습니다. 간혹 예전 2000년 초반이나 중반 때 판매했던 상품 중 60세나 70세까지 보장을 받고 만기가 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런 상품이 없고요. 손해보험인 경우 적립보험료를 따로 납입을 하여 전체 보험료를 크게 하여 계약을 만드는 설계사분들이 있지만 적립보험료를 갱신형 보험인 경우 주기적으로 갱신이 될 때 보험료 인상분을 적립보험료에서 월대체 납입을 하여 갱신을 막고자 쓰이게 되며 도중에 해약이나 중도 인출 시에는 적립보험료를 전체를 찾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를 최소한 0원으로 구성을 하여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같은 보장 시 소멸성은 5만원 정도 한다며 환급형은 소멸성에 비해 2배 정도 한 10만원 정도로 하여 중간에 해지를 안 하는 이상은 적립보험료의 필요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은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정도에 되었을 때 최소한의 유지할 수 있게 납입 여력을 설정을 하셔야 하며 최소한의 보험료를 유지한 후 나중에 여력이 되실 때 다른 보험을 추가적으로 준비하시거나 혹은 저축이나 연금으로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즉 10만원짜리 만기환급형 보험보다는 5만원 정도의 소멸성으로 가입을 하시고 5만원 정도의 추가적으로 저축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보장과 보험료 면에서 유리하며 설계사와 보험사에게 배불리게 배쳐주지 마시고요. 실제 납입하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정직한 설계사 혹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 후에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주평은 만기 환급형은 개나 죽어버려.